고대 문명도시 로마. 도시 전체가 거대한 유적지와 같아 시간여행을 떠난 듯 낭만적인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창원 씨의 음악여행 첫 방문지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크게 콜로세움과 바티칸, 캄피돌리아 광장 주변, 나보나 광장, 페르미니역 주변 이렇게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저는 로마 여행 코스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바티칸 투어에 나섰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작은 독립국인 바티칸 시국은 규모도 크고 작품이 많아서 가이드에 따라 바티칸 박물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빠른 입장을 위해 저는 그룹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바티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긴 줄을 서야 되는데요. 이 그룹에 합류하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요. 로마 가톨릭의 중심지로 교황의 연설을 청취하거나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바티칸.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바티칸 시티 전체를 둘러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바티칸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말 아름답죠? 바티칸 시티를 전부 걸어다니기는 너무 넓어서 버스를 타고 지금 돌아보는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에 2-3만 명이 입장하는 바티칸. 드디어 제가 보고 싶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바티칸 시티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티칸 정원입니다. 바티칸 정원은 바티칸 미술관과 함께 바티칸 시국의 문화적 유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픈버스에서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어 참 반가웠습니다. 400년에서 5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정원. 다양한 꽃과 식물, 아름다운 분수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저 멀리 성 베드로 성당의 지붕이 보이고 짧은 투어가 끝나갑니다. 여기 정원 제 꼭대기에 헬리콥터 이착륙장도 있는데요. 저건 교황께서 급히 멀리 이동을 하실 때 필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짧은 정원 산책을 뒤로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인 바티칸 박물관에 입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르네상스에 걸작된 수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총 7만여 예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켈란제로의 걸작인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이 두 개의 작품이 기대됐지만 사실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걸작들이었습니다. 예술 작품 사이를 걷는 예술 산책, 복도의 창 하나, 천장의 그림, 그리고 조각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것 같죠. 정말 눈길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바티칸 지역에서 발굴된 석관인데요. 사람이 죽었을 때 여기에 매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석관이 굉장히 고대시대 때, 그러니까 서기 뭐 15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것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석관을 만들었네요. 국보로 인정받은 수많은 예술 작품들, 예술 작품의 보물창고 바티칸 박물관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이 성당에는 미켈란조의 피에타상이 있는데 누군가 성모 마리아의 코를 망친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멀리서밖에 관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화책을 보는 듯 시대적 사건을 명화로 만날 수 있는 성당. 일반인들에게도 오픈되어 있어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평일 미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여기 방문객들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에서 만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성당. 이곳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또 있죠.
최근에 뉴스에 우리 김대건 순교자 신부께서 우리 여기 성 베드로 성당에 성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뒤로 하고 찾은 한국 최초 사제였던 김대건 신부의 성상. 아, 바로 저기네요. 한국 작가가 조각한 성상. 동양인 성상이 성 베드로 성당에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티칸 투어를 마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로마의 두 번째 필수 코스 투어를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구경도 하고. 아, 근데 오후가 되니까 엄청 날씨가 더워지는데요. 좀 가볍게 입고 오후에는 콜로세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콜로세움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이 봉착했습니다. 갈 곳에 이런 눈빛, 제 난감함이 느껴지시나요?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 스탑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일단 지도를 보고 콜로세움을 향해 걸어보는데요. 아, 오늘 내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뒤쪽은 있어야 되는데. Is there a metro over there? Yes, yes, yes. Yes. M. Oh, okay. Thank you. Metro. 하기만 하면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의 지하철 노선도는 규모가 작은 편인데요. 역사는 생각보다 깨끗하긴 했지만 방향을 잡을 수 없어 저는 또 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루트 좀 봐. 여기까지 가는 거나 지도가, 와, 우리나라 지하철 지도는 정말 잘 돼 있네. 여기 지도가 이러네. 드디어 발견한 지하철 노선도. 현재 위치와 갈 곳을 확인하고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2 tickets for Colosseum? 3 euro. Give me your card and give me. 테르미니라고 여기 로마 역에 가서 환승을 해요. 로마의 지하철도 한국과 비슷해 손쉽게 입장했습니다. 콜로세움이 있는 B라인 선이 아니라 경유해야 했는데요. 관광객으로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더운 날 걷기 힘든 여행자에게 지하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스페인 광장과 바티칸이 있는 A선과 콜로세움과 바오로 성당이 있는 B선이 교차하는 테르미니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짧지만 힘든 여정이었네요. 아, 콜로세움 가는 길에 이곳을 빠뜨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죠? 트레비 분수. 아, 이곳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바로 그 양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트레비 분수. 오드리 헵번이 동전을 던진 곳으로 유명해지며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아, 트레비 분수에 오면은 꼭 해야 하는 일, 동전 던지기, 창문실 잘 되라고 소원 물면서. 제 소원 이루어지겠죠? 여행지에서 시간은 금. 하나라도 더 눈에 담기에 다시 부릉부릉 출발합니다. 드디어 콜로세움에 도착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원형극장 형태의 건축물로 서기 80년경 완공된 곳인데요. 정식 이름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입니다. 5만 명은 너끈히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 입석까지 포함하면 7, 8만 명도 동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입구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아, 콜로세움까지 왔는데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오후 초반인데 벌써 매진되고 오늘은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신 밖에서만 인증샷 찍고요. 대신 여기 바로 가까이에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 아, 여러분 시저스 알죠?
그 사람 시대에 있는 유적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콜로세움에 갔다가 들르면 좋은 포로 로마노. 폐허처럼 보이지만 고대 로마 사람들이 살던 생활 중심지인데요. 꽁꼬르디아 신전, 세베루스 개선문, 베스타 신전 등 로마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로는 영어 단어 포럼, 공공광장을 뜻하는데요. 정치와 종교, 상업 등 생활 중심지답게 신전과 상점, 체육시설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곳은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대의 가장 중심지. 우리 서울 같으면은 사대문 아니라 그럴까요? 이곳에는 그 당시에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정부청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원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도 있고. 로마 몰락 이후 거의 방치된 채로 있다가 19세기 후반쯤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해 현재도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그 당시 건축물의 벽체인데요. 이거 보시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벽돌을 사용했네요. 마치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로마 시대에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은 벽돌이나 대리석이나 돌을 사용을 해서 아마 그렇게 또 높게 지을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목조 건물 같으면 그렇게 높게 지을 수도 없고 오래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고대 로마의 유적지에 있다 보니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신분의 차이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한 사람의 인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보이는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마치 지하실 같은데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삶의 흔적은 관광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대 로마의 유적지. 생각하게 하는 로마 여행. 로마에서 전하는 창훈 씨의 음악여행. 오늘 음악 편지는 고대 문명 도시 로마에서 띄웁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멀리 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워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